깡통. 정말 1위가 될지. 깡통 드셨는데 어떠세요? 일단은 예. 너무 민망하고 네. 이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커진 것 같아요. 기사 뜬 거 봤어요? 어, 봤어요. 어제 쳐가지고 네이버 쳐가지고 어땠어요? 사실 붙이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너무 안 붙였는데요? 어떻게 생각해요? 열심히 여기 가서 예쁜 모습 보여드려서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. 왜요? 저를 왜 잡아요? 두려워요? 정재랑 얘기해봤어요? 촬영도 한번 했어요. 뭐래요? 예, 큰일 났다. 어떡하냐? 저희 잠깐 나갔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아보셔. 그래요? 진짜 큰일 났다. 다행이죠. 솔직히 걱정 별로 안 들죠 지금. 지금은 안 되는데 네. 근데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행복해요? 지금 행복해요. 마음도 편하고. 지가 왜 행복한 거야? 도대체 사극촌에서 왜 행복한 거야? 여기가 미스터 뚱떼기 씨. 인기급상승 올라간 거 봤어요? 예? 인기급상승 올라간 거 봤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길이 커질 수 없어.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뚱떼. 그래서 니들이 뭔데? 나 롤 티어 올라갔으니까 너도 기승해줘. 기사까지 다 봤어요? 예. 어때요? 어땠어요? 김상성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죽기 전까지 문제하는 일로 기사가 올라갈 줄 제가 몰랐어요 사실. 어땠어요? 딱 올라가니까 무서웠죠. 뭐가 무섭냐면 이제 여자 몰래 못 만나서? 예? 아 예. 야 저 이제 그거 풀이에요. 그렇게만 이제 하지 마십시오. 제이랑 어제 데이트했대매. 데이트했는데 이제 한블록 사이에 한 분씩 다 저는 이제 심지어 마스크도 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통대표 대행에 저희 영상 보고 있고. 와. 네, 일단은 많은 관심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은 만큼 좋은 모습. 아 그딴 상투적인 말 말고요. 무슨 뻔하디 뻔한 얘기 말고요.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. 제이씨는 뭐래요? 늘 제이 아주 조회수가 떴다고. 아 저 지금 촬영하다가 지금 난리. 보셔도 매일 제 콘텐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. 아, 언제까지 빠져먹나? 잘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세요. 말 나온 김에 와이프 하나 보니까 예뻐요. 김군 눈 먹고 보고 있었어? 신부섭을 왜 해요? 예뻐해서 그래, 저거 보시면 이쁜 거지 뭐.